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 과오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의료 과오로 인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실은 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 관계 또는 뭐 그것과 유사한 그에 준하는 이런 관계가 있었을 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관계가 없을 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인데요. 통상은 보통은 뭐 의료 계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사자 간의 관계의 기초에서 의료 과오가 발생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책임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 우리가 의료과오 책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료 계약의 기초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경우를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청구권 경험설의 입각에서 뭐 그런 경우에도 부품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시각에서의 접근 방법 또는 아예 그 계약 관계가 없는 뭐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처치 행위가 있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불법 행위 책임이 문제되는,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의미에서 불법 행위 책임만이 문제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드문 경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의료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어떤 그런 당사자 간의 관계를 기본적인 고찰 대상으로 하면서, 따라서, 의료 계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로 인한, 각종 채무 불이행 책임 내지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어떤 식으로 이론 구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료 과오로 인한 책임이다. 자, 이런 말을 썼을 때, 이 통상은 뭐, 이 의료계약 관계가 전제가 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의료과오다, 의료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통상 우리가 의료계약의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진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진료다 할 때는 이 진단, 그 다음에 치료, 뭐 이런 개념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용어상으로는 의사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약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뭐 진단하고 치료하는 관계뿐만이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의사 입장에서는 뭐 각종 환자의 어떤 상태와 관련된 뭐 비밀을 이렇게 유지할 의무라든지 또는 뭐 환자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의료계약 안에서 이렇게 포섭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 뭐 종래 우리가 의료계약이다 뭐그 내용은 진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어떤 진료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이 의료계약 관계에서 요구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의사계약이다. 또는 뭐 또, 그런 측면에 기초해가지고, 의료가 책임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 의사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의료계약이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요게 이제 계약이니까, 요 계약의 어떤 법적 성질, 요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뭐, 의료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주된 목적 자체는 병원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겠죠. 근데 이 치료라고 하는 게이 완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다라고 할때 반드시 완치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경우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수명의 연장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완치가 안 되는 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 완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어떤 이런 유형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완치가 가능한 어떤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뭐 크게 그 문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완치가 될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의료계약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명백하게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완치 가능성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장담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사 입장에서는 완치를 위해서 최선의 수단만 이렇게 강구하고 각종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 하면 의료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그 의료계약이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당사자 관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사 또는 병원 측과 환자 측 간의 어떤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계약의 어떤 성질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계약법에서 볼때 계약 유형 중에서 이런 것들도 이런 유형도 있었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계약이 있었죠. 뭐 그런 경우가 도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그 완치가 가능한 경우다라고 할 때는 뭐 그걸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가 완치가 100% 장담된 뭐 이런 경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도급 계약으로 보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완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뭐 그런 의무가 이 의료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는 뭐 그런 경우에는 위임 계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료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도 뭐 위임이다, 도급이다 또는 뭐또 다른 어떤 그 무면 계약이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걔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쨌든 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도급으로 이렇게 보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죠. 뭐, 의사가, 보통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 의사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직종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 뭐, 여러 유형의 어떤 의사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치과 같은 경우도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과에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충치 관련해서 치료를 하러 갔는데, 예? 그러면 이 충치가 완전히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러면 충치의 치료라든지, 또는 뭐 잇몸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잇몸 치료가 완전히 되도록, 또는 뭐 충치 치료가 완전히 되도록, 의사 입장에서는 최선의 어떤 주의를 다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소위 말하는 위임 계약 정도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보철에 있는 거 보철하는 거는 또 여기는 우리 법원의 태도도 보면은 이런 경우는 보철 관련해서는 도급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치 치료다 하고 보철하는 이건 도급이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과 가게 되면 충치 치료만 하는 게 아니죠. 보철까지 다 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혼합계약으로 봐야 되는 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의료계약이라고 하는 것, 물론 뭐 계약 유형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담보 책임을 묻는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할때 다소 이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사실은 법적 성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특히 의료계약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어떤 성질 결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완전히 지금 일치될 수도 없거니와 또 단정적으로 이런 계약이다 저런 계약이다라고 보기 힘든 이런 경우들도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재밌는 것은 뭐 불임 시술 같은 거, 뭐 그런 경우는 우리 법원의 태도 중에서 고용으로 본 경우도 있다는 거, 뭐 한번 기억해 두실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료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의료계약의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 통상 뭐 환자가 이렇게 청약을 하게 되면 의사 또는 병원이 이렇게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이런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통은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의사의 승낙 없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의료법에서 보면 제16조 규정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환자 청약이 있으면 의사는 뭐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뭡니까? 환자의 청약만 있는 상태에서 의료계약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이론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의료계약이다라고 하지만 또 의사가 그 진료를 갖다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뭐 진료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성형외과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야 사실은 그 성형외과 의사도 의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이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는 것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법에서 실제로 어떤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이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의료 행위에 있어 가지고는 의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공법적인 차원에서 규율하기 위해서 규정을 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 해서 의료계약 자체가 의사의 그 환자의 청약만 있어도 바로 이렇게 성립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의료계약의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통상은 그 의사 또는 뭐 병원이 이한 척이 될 것이고요. 또 환자가 또 다른 한 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의원 같은 경우 뭐 의사 한 명이서 이렇게 의사 한 명이 자기가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의사하고 환자하고가 의료계약의 당사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뭐그큰 병원에서 여러 명의 의사를 두고 있다라고 할때 그럴 때는 의사하고 환자하고의 관계는 뭐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의사는 오히려 병원의 어떤 이행 보조자로서 병원하고 환자하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조자의 입장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그 당사자 측을 또 구성하는 또 한쪽의 측면이 환자 측인데요. 당연히 그 환자가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뭐 그건 뭐 가장 보편적인 경우일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환자가 뭐 행위 능력이 없다라든지 행위 무능력자라든지 또는 뭐 심신 그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환자가 계약 당사자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저 변제 자력이 없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각각의 경우들에 있어서 환자를 대리해서 이렇게 뭐 진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병원하고 그 환자 측의 대표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법리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계약의 내용입니다. 의료계약의 내용인데 조금 전에 그 의료계약이다라고 했을 때이 진료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 의료계약이다라고 했을 때그 내용적인 측면도 의사 또는 뭐 병원 의사 측의 어떤 의무, 또는 뭐 환자 측의 의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서 살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의사 측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치료겠죠, 치료. 치료하는 건데, 요 치료를 한다라고 할때뭐 단순히 뭐 치료 전 단계에서의 어떤 뭐 진단이라든지 뭐 처치라든지 주사 뭐 이런 거 말고도 그 이후에 뭐 각종 조치들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어떤 조치들이 다 이렇게 치료의 개념에서 녹아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의사 측에서 이렇게 치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의료 과오가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의료 과오가 있었을 때 당연히 계약 관계에 있는 지금 당사자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치료에 있어 가지고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 과오를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뭐 어떤 기준으로 의사 측에게 과실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뭐이그 의사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거. 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어떤 주의 의무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통 설명하죠. 소위 말하는 전문가 책임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로서의 어떤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가로서 당시의 어떤 그 의학 수준, 그러니까 치료를 할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의사 측의 어떤 그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장소적인 또는 뭐 시간적인 뭐 여러 여건들로 인해 가지고 당시 기술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 의사가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 해내는 뭐 이런 할 수가 없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이 다른 어떤 그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전원을 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조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치료 후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의사 측에게 이런 어떤 치료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치료 방법 자체를 뭐로 이렇게 하는가? 뭐 치료 방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을 처방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치료 수단, 치료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의사 측에게 전적으로 재량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할 거는 뭔가 그 종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방법을 취한다든지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약을 처방한다든지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환자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또는 그런 절차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사 측의 의무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설명 의무란 게 있습니다. 설명 의무. 설명으로 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의사 책임 이야기 나왔을 때 의료과오 책임 나왔을 때이 가장 그 논의의 그 중심에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이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인데 통상 그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그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치료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동의 없이 치료를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 불법 행위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고, 따라서 어떤 처치 수단이 필요하고, 또 이런 처치 수단을 사용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그런 일련의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 가지고 환자로 하여금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환자의 어떤 숙고 끝에 환자가 동의를 해야만이 이게 정당한 적법한 행위로서 다시 말해서 정당 행위로서 정당 사유 있는 행위로서 의료 침투 행위가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설명 의무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할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런 의료계약에서 의사의 설명 의무, 요거는 뭐그 가장 그 의사의 업무 중에서도 그 중핵을 이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그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이 설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의사가 환자한테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뭐 대리로 한다든지 제3자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함에 있어 가지고도 이 구두로 구두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로 이렇게 할수 있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됩니다만은 통상은 뭐 어떤 정형화된 어떤 문서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 설명 의무를 이행 다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이 설명은 반드시 이 의료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진료 행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사후에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환자의 어떤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설명을 한다라고 할 때도 주의할 것은 이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설명 의무는 그러면 뭐 치료 말고도 또 의사 측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어떤 의무인데, 그러면 이 그 설명 의무가 모든 경우에 이렇게 다 요구되느냐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 의무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 의무가 배제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의무가 배제되는 어떤 이런 경우로서는 환자가 설명 듣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환자가 설명 듣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할 때는 의사가 제시한 어떤 그런 처치 방법 이런 것들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성당의 의사 표시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뭐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그 분야에서 아주 그냥 유능한 또는 뭐 전문 지식이 아주 많은 의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일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설명 의무가 배제가 된다. 오히려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 환자 측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그 설명을 했었을 때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든지 또는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아주 그 히스테리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당신 히스테리입니다라고 함으로써 더 히스테리를 그 증세를 발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런 경우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환자의 상태라든지 또는 환자의 가족 등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오히려 설명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설명 의무가 배제되는 어떤 경우로서 우리가 긴급 의료의 경우. 그러니까 아주 뭐 상황 자체가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는 뭐 이미 상황이 늦어지는. 다시 말해서 뭐, 어쨌든 뭐 현대과학기술로 비춰봤었을 때, 아무런 실수가, 그러니까 뭐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증상이 진단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또 뭐 봉합하고 깨워가지고 설명하고 다시 또 열어가지고 또 뭐 이런 절차는 뭐 시간을 오히려 더디게 하고 또 뭐 결과를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어떤 급박한 의료의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 의무가 배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설명 의무를 통해 가지고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환자로부터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환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동의 능력 있는 그런 환자가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의 능력은 또 뭐냐? 요건 뭐 또 행위 능력이나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능력과는 동일하게 이렇게 다룰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이나 뭐 어떤 변신 능력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동의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뭐 반드시 그 우리 법률 행위로 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법률 행위로서의 어떤 의사 표시 요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물론 뭐 어떤 처치에 대해 가지고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요 자체가 반드시 그 의사 표시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의사 측의 그 의무 중에서 치료 설명 의무 말고 또 뭐 진료 기록 작성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진료 기록 작성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료법 21조라든지 의료법 21조 2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판례도 이런 어떤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것, 뭐 요거는 진료 자체가 적정했는가 라는 것을 나중에 그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고, 따라서 나중에 의사 측에서도 자신의 어떤 진료 행위의 정당성을
그 주장하는데 근거로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진료 기록이 그 내용 자체가 흠결이 있다라고 할 때는 뭐 그럴 경우에 그런 내용상 흠결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환자 측에서 의사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뭐 이것도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측의 의무 중에 하나가 또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환자의 그 질병 상태라든지 환자의 상태 등에 대해 가지고 물론 뭐 기록으로도 남겨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막고고 고와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비밀을 유지할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나중에 의료과오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뭐 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의사 측에서 방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뭐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이런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상정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 측의 의무다. 뭐, 크게 보면은 치료할 의무, 설명 의무, 그다음에 뭐, 진료 기록 작성 의무, 비밀 유지 의무, 요런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환자 측의 의무다라고 했을 때, 뭐, 당연히 보수 지급을 해야 되겠죠. 보수 지급 의무인데, 요거는 뭐, 굳이 약정이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통상 뭐,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라고 하면, 그거 유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보수 지급 업무는 약정이 없더라도 인정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그 진료 과정에서 협력할 의무, 각종 협력 의무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 자체가 뭐어그 진료 과정에서 제대로 그 협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 증상이 악화됐다든지 또는 뭐 나중에 그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책임이 문제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환자 측의 그 협력 의무 위반 이건 당연히 뭐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이런 의사 측의 의무를 여러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이런 의사 측의 그 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결국은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의료계약의 측면에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 내용인데, 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말해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책임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입증 부담, 입증 책임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의료계약상의 그 채무불이행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계약 책임에서의 어떤 일반 원칙들, 뭐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겠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의료과오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입증을 해야 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 채무불이행으로서의 그 의료과오를 입증한다는 건데, 이건 뭐 사실은 뭐 아주 그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 환자 측에서 어떻게 그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어떤 과오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물론 뭐 그런 경우에, 감증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나서서 이렇게 의료과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것인데 뭐 그럴 경우에 사실은 그렇죠. 아주 정의로운 의사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어떤 그 가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의사의 편을 드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증 책임 자체 다시 말해서, 그, 채무불이행으로서의 그 의료과오 자체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입증 부담 자체를 경감한다든지 입증 책임을 전환할 이런 필요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뭐 사례들 보면, 우리 판례의 입장을 보면요. 그런 어떤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뭐 이런 경우 또는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의료계약에서의 의료과오, 문제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입증 부담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료과오하고 또 손해 발생간의 인과관계 입증 이것도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는 환자 측에서 이렇게 입증해야 될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입증 부담 자체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 판례 제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내에 뭐 전혀 어떤 환자 측에 이상 징후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병원에 갔다 오고 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의료고 하고 뭐또이저 손해하고 간에 인과관계 있다. 의료고 자체도 입증하기 힘든 어떤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의사 측에게 아예 그 모든 입증 부담 자체를 갖다가 의사 측에게 넘겨가지고 요 어떤 손해 발생 자체가 다른 자신의 어떤 의료고하고는 전혀 무관한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사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료과업뿐만 아니고 의료과업하고 손해 간의 어떤 인과관계도 지금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그 입증 부담이 어떻게 보면 의사한테 넘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계약에서 또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 특이사항들 중에 하나가 보통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어떤 처치를 받기 전에 또뭐 주로 문제되는 게 수술 같은 거죠. 수술 받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서약서를 이렇게 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결과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의사의 책임을 문제시한다면 의사 측에서는 당연히 서약서를 들고 나올 겁니다. 일체의 어떤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항변을 하려고 할 것인데, 따라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런 서약서의 효력이 어떤 식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이 서약서 내용은 주로 의사를 갖다가 면책시키는 그런 면책특약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이런 서약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 자체가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의료 계약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의료 계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료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계약 위반이 있다 또는 의료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럴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것인데, 사실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의 어떤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다수설 판례의 태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이 의료과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불법행위 영역에서 또 다루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저 총론적인 측면에서 따져 보면 계약 책임으로 묻는 게 불법행위 책임으로 묻는 것보다 더 유리한데, 왜냐하면 불법행위 책임 물었을 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 다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약 책임에 있어 가지고는 채무자가 자기에게 그뭐 규칙사유 없다는 걸 반정을 들어야 되니까 고의과실 자체를 입증 부담이 채무자한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 책임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수단일 수 있는데 왜그 불법행위 책임을 논합니까라고 이렇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료과오가 있다는 것을 의료과오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의료과오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과오를 입증하는 것이나 또는 불법행위로서의 어떤 가해행위로서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나 입증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런 어떤 결과가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 쪽에서는 적어도 계약 책임을 묻던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던 이 자체가 큰 어떤 피해자 측에게 유리한 수단이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행위를 한 거니까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불법행위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게
가해자로 하여금 그 위압감을 좀 느끼게 할수 있는 이런 수단도 될수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종래 우리나라에서도 민사 책임 소송에 있어서 무조건 불법행위 책임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의료가로 인한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의료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재무불이행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포섭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불법행위, 특수한 불법행위 유형으로서 불법행위 책임의 영역에서도 한번 다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본적으로 뭐 의료계약 관계 입각에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응급 의료의 경우에 이그 계약 관계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환자가 의사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응급 처치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겠죠. 오히려 어떤 사무 관리, 이런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살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럴 때는 불법행위 책임 이런 것이 당연히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통상 우리가 불법행위 책임 영역에서 의료 과오라는 것을 논할 때도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통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료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 치료 과정에서의 과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설명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경우, 설명 과오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두 요소들 중에서 먼저 이 치료 과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뭐 치료가 오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뭐, 치료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의미 자체는 아주 광의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진단 과정이라든지, 또는 주사, 투약, 수술, 수혈, 마취, 요양, 간호, 뭐, 이 전체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치료가 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치료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뭐 당연히 이그 의사에게 그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 전문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과오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거는 그 당시 의학 수준 뭐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로 그게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학 수준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또 상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리적인 특수성, 상황적인 특수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의사 자체가, 치료를 못하게 된다, 치료하기 힘들다라고 할 때는 그때 어때요? 다른 수단이 없으면은, 다른 수단이 전혀 없으면은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현재, 치료행위 당시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에 의해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고요. 근데 다른 수단이 있다. 뭐 특히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뭐 이런 어떤 경우들 그런 것들 그런 조치들 그런 조치를 다 취하는 것이 그런 조치들을 다 취했었을 때 치료 과오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치료 과오가 있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치료 과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뭐어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어떤 과정들 중에 한 단계에서 뭔가 처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를 사실은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 그런 과오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되게 힘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떤 뭐 다른 어떤 감정 들어온 의사들도 가해자 입장에 있는 의사를 두둔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 판례상 살펴보더라도요. 정면으로 치료 과오가 문제된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드문 얘기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뭐, 수술하고 났는데, 여전히,
그 뱃속에다가 뭐 가재라든지 가위 같은 걸 넣어놨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나 치료각오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각오가 상당히 치료각오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 의사 책임 묻는 것, 이런 건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또 치료각오 문제됐을 때는 사실은 의사 측에서 미리 환자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화해를 한다든지 합의를 하는 어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치료과와 관련된 어떤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견되는 것,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설명과학 쪽입니다. 이 설명과학 쪽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의사 책임이 저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을 때, 특히 이제 이 치료과오보다는 이 설명과오 쪽, 설명의 무위반 쪽으로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게 된 이유도, 이런 치료과오의 어떤 입증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치료 과오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의사에게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 뭐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 의학 수준 기준, 그다음에 각종 그 상황적인 요소들 같이 이렇게 고려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치료 행위 자체에는 의사의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게이 환자의 특이 체질 같은 경우입니다. 환자의 특이 체질 같은 경우 있는데, 환자의 특이 체질의 경우에도 치료과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실무적으로 문제된 사안들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요. 한번 그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진단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최초 어떤 진단을 한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처방을 했는데, 사실은 이 처방을 하고 났더니 다소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자 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환자가 내원했었을 때는 새로 이렇게 진단을 한다든지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종전에 어떤 진단했던 거기에 터잡아서 계속 뭐 투약을 한다든지 처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의사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뭐 증상을 보고 이렇게 한번 딱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보통의 경우들에서는, 보통의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처치 방법일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그런데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 법원의 태도는 뭐냐면, 특이 체질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징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진단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처치 방법들을 동원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이 체질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의사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에게 그 치료 과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설명 과오, 설명 의무 위반, 요것이 또어그 의료 저 의사 책임 쪽에서는 상당히 그 중시되는 어떤 그런 책임의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초창기 그 의료과와 관련된 그 판례들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그 초창기 그 판례들 중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처치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치료 과정에서의 어떤 과오를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치료 과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보니까 설명 과오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린 이런 사례들도, 설명 과오 위반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 의무 위반 쪽으로 법리를 구성해서 의사의 책임을 물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아주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의사가 사실은 진단을 잘못했어요.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그 산부인과에 진단을 받으러 갔었는데,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마치 뭐 이렇게 종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애기 주머니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이런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애기 종양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애기 주머니 밖에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들에서 사실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진단 과오니까 치료 과오로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의 경우에 설명의 무 위반이다라고 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만큼 이 의료 과오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밝힌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설명 의무 위반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의사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은 이제는 또그 소위 말하는 그 방어 의료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아주 사사건건 사그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하는 뭐 이런 식의 또 현상들이 또 발생하고 있다라고 뭐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의료가우라 그런 것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사실 의료가우 자체가 그만큼 이 전문가의 책임 중의 하나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와우를 참 판단하기 어렵다는 어떤 그런 현실적 어려움들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의료와우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